저는 73학번 고대 동문학과 예수정입니다. 제가 73학번 고대 동문 1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5명의 여학생 2명인데 아니 왜 고려대학교에 왜 하필 1번이 여학생이야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73학번 우리 또 고대 동문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엄청 말도 안 하고 엄청 까칠해서 내 근처 오기도 싫어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73학번이 가끔 봅니다. 돌아간다면 많이 여행하고 많이 대화 나누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런 일을 못 해봤던 게 아쉽습니다. 젊은 베르테르 슬픔 또 릴케 시 이런 게 고등학교 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 좋아서 아 독일이 좋았어요. 고대 극회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극에 대한 저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브레이트라는 그런 극작가이면서 연출가를 동문학에서 만났고 그래서 연극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이제 고대 극회에서 작품을 한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좋은 선배님들을 만난 게 제 인생에는 특히 제 직업에 크나큰 복의 근원입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연극은 뭐 특히나 더 할 때 제가 저 스스로 연기를 한다는 거를 좀 잊어버려요. 문학 작품을 대하는 것처럼 작품에 몰입해서 자기 스스로가 배우라는 것을 아마 잊어버리고 네, 여가 시간이요. 이거 말하기가 그중 더욱더 부끄럽습니다. 별게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내요. 좋아하는 이제 책은 못 읽었던 거 그런 것도 좀 읽고 이제 음악 듣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박정서 교수님, 현재준 교수님, 만났던 선배님들 그런 어떤 역량들이 저는 사회에 나와서 제가 작품을 보는 눈이나 또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더욱더 그분들이 어떤 큰 바위 얼굴처럼 굉장히 든든하게 저를 살게 해줍니다. 다니면서는 고대 싫어했어요. 뭐야 왜 이렇게 거칠어 그랬는데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특히나 후배님들이 많이 와서 저 고대 몇 학번입니다 몇 학번입니다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아 민족 사관이 맞나 보다. 어느 한 맥락에서는 놓지 않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심지어 이기적으로 살다가도 그 자기를 과감히 놓고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과감함이 있구나. 사랑합니다. 고대인 여러분.